조선 바텐더입니다. 오늘은 연희동에 위치한 위스키 덕후들만 안다는 독립병인 위스키 회사 로에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로스와 히레가 지키는 위스키의 성지입니다.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로스카츠, 히레카츠 맞습니다. 대표님이 돈카스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로스와 히레의 앞글자를 따서 로엔히입니다. 시작할게요. 공간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아니, 지난번에 뭐 다른 채널에서 뭐 저희 사옥이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사옥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아. 예, 최재식입니다. 그 여기는 저희가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 이제 사무실도 쓰고 있어요. 저기 클래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독립병입 주로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독립병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셔가지고 네. 대표님이 독립병입과 공식병입의 차이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독립병입자는 일단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자본만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증류소에서 캐스크를 구매를 해요. 네. 네, 그럼 캐스크를 구매를 하면 그 캐스크가 제 소유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제 소유가 된 캐스크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숙성을 시켜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에다 레이블을 붙일 때 자기가 원하는 커스텀 레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증류소가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증류소 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좀 그렇게 자유도가 보장되는 그런 게 독립병이 위스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하는 애들도 국내에서 또 추가 숙성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게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독립병입자가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캐스크 반출을 못해요. 캐스크를 영국에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숙성을 시키고 병입을 해야 이제 그게 스카치 위스키 이름이 붙을 수 있고 반출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스카치 위스키 이름이 안 붙는 거죠. 무조건 스코틀랜드 내에서 다 끝내야 독병 위스키도 스카치로 맞습니다. 쓸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로에니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시바. 아, 산시바. 원래 이름은 잔지바르인데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예, 산시바하고 위스키 에이전시 더 넥타 크리스티안 덜리하고 잭 비버스하고 최근에 오피셜 증류소 하이코스트 스웨덴 증류소인데 굉장히 가능성 있는 증류소입니다. 위스키는 네, 이 정도가 있겠네요. 위스키 말고 다른 것도 예, 저희가 와인도 했었고 럼은 이제 골드 모리셔스 다크럼.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이제 고인물들은 이제 다른 좀 더 고인물 채널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그쪽을 많이 보시고 독립병입도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도 독립병입 위스키를 이제 접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로에니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혹시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와, 이게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추천하기 쉽사리. 대표님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지금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애 중에 일단은 독립병인 위스키는 먼저 가격대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는 오피셜보다는 좀 저렴해야 맞는 건데 이게 주세가 많이 비싸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오피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량이 들어와서 단가를 아낄 수가 있는데 반해 독립병인은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부 제품들은 금액대가 좀 높긴 해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 중엔 뭐 글렌 버기 12년 더 위스키 에이전시 제품인데 원래 이것도 오피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 그쪽 키몰트 바네타인 키몰트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 또 그쪽 오피셜 글렌 버기랑 독립병인 글렌 버기랑은 느낌이 완전히 또 달라요. 금액대도 접근할 만하니까 이런 거 먼저 추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글렌 버기 12 독병으로는 가격대 한 10만 중반 정도 되나요? 아니요, 10만 원 후반 내지 20만 원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12년 기준. 네네네. 오피셜보다 많이 비싸죠. 혹시 병 같은 거 구경도? 그럼요. 예. 기피되어 있는 공간이 있나요? 네네네. 저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네. 공간 소개도 좀 해주세요. 여기. 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 사무실 제 공간인데. 네, 여긴 대표님 공간. 예, 왜냐면은 제 방이 좀 넓은데 이거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아, 다 재택이나 영업? 예, 영업 같은 하십니까? 경우는 예, 집에서 바로 현장 갔다가 저한테 보고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가고. 좀 시간 아깝잖아요. 이게 네, 그쵸, 왔다 갔다 하기. 예. 제가 출근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해요. 되게 스마트 기업이네요. 요즘 기업. 요즘 그냥, 기업. 그냥 제 취향이 좀 반영된 형태라 할 수 있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네. 그리고 고양이 두 친구 있잖아요. 아, 예. 혼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방해를 많이 해요, 저 친구들이. 고양이답지 않게. 일할 때 계속 와서 귀찮게 하고. 하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 이 친구는 히레예요. 히레? 예. 히레? 네, 그 돈가스 히레 맞습니다. 아. 예. 저쪽 친구는 로스. 아, 돈가스를 좋아하셔서 대표님. 아, 예.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그래서 로엔이에요. 아, 네. 그럼 이제 다른 공간. 네,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한번 가보시죠. 오, 여기가 지금 최근에 클래스가 없어서 대충 해놨는데, 예, 이렇게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들 되게 많네요.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글렌버기 12년.
라벨도 그림처럼 돼 있네요. 네, 산지파 글렌버그 12년. 여기가 지금 스웨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이코스트. 예, 저희가 최초로 캐스크를 사서 이제 들어온 제품이죠. 저 산지파 블렌디드 19년도 아시겠지만 19년 그다음 20년 나왔고 이제 조만간 21년 제품이 나올 거예요. 연수대로 이렇게 뽑은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이렇게 올해는 이제 21년이 나왔습니다. 바에서 익스클루시브한 제품 르첸버나 이제 바밤바 있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예요. 별자리 시리즈. 아, 요거는 이제 몇 개 바랑 같이 협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최근에 가장 큰 성과가 이제 콜레드 호텔. 호텔에서 이제 처음으로 익스클루시브를 해서 저희랑 진행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 이제 리뉴얼 파티 때 소개를 했었고요. 오, 많이 봤는데 최근에. 아, 예. 많이 뜨던데요. 이거 없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김과장도 처음에는 이제 테네시 법원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싱글 몰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럼도 아마 하나 나올 거예요. 저 그림 되게 많던데. 저거는 이제 칵테일 갤러리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기 때문에 판매권이 저희한테 없어요. 근데 사실 모든 익스클루시브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권은 저희한테 없어요. 유통, 그러니까 만들어서 공급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어떤 거예요? 제일 비싼 거요? 아마 이게 아닐까요? 글렌드로냑 31년? 아, 근데 오피셜이랑 느낌이 또 완전 달라요. 글렌드로냑 생각하면은 보통 진한 쉐리. 네. 쉐리 캐스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생크림 맛? 생크림 케이크 뉘앙스? 그런 게 좀 많이 나요. 얘는 특이합니다. 구할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아니, 여기 있는 거 지금 전부 다 구할 수 없어요. 아, 아, 일부 제품은 있습니다. 예. 그 타이밍 끝나면은 없어요. 보통 한번 들어올 때 단위가 얼마나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 적게 배정받으면 18병도 들어오고 많은 경우는 한 120병 그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예. 200병 이상은 잘 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왜냐면 캐스크 하나 이렇게 병입하면 보통 280병 정도 나오니까. 네. 예. 거의 선착순이네. 그럼 여기 이 공간은 클래스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뭐 클래스 공지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클래스 공지는 보통 인스타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안 했는데 아마 6월 달에 산시바에서 아마 올 거예요. 시나노야랑 같이 올진 모르겠는데, 예, 그때 클래스를 한번 하고 그 전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오피셜 제품 하이코스트 그걸로 클래스를 한 2, 3회 정도 열까 합니다. 인스타 DM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저희가 공지는 하는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추후에 공지해 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바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분들 대상으로도 진행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시점은 여름 전에? 네.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네, 뭐 다른 공간이 이래봤자 뭐 그냥 여기 하고 이제 여기 직원들 하는데 뭐 거의 출근 안 하니까 좀 지저분하죠, 여기. 네. 꽤 넓네요. 예. 네. 매일 혼자 이 넓은 공간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일반 분들도 여기를 방문은 할 수 있나요? 정말 드물게. 가끔 진짜 용기 있게 DM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타이밍이 진짜 맞으면은 초대를 해요. 타이밍이 맞으면 시간이 딱 이렇게 되실 때. 저도 잘 없다 보니까 여기에.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전에 일산에 있을 때 한 분 오셨었고 여기 있을 때 한 분 또 오셨었고요. 예. 오늘 시음 가능한 게 있나요? 일단 저기 있는 거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원하시는 거는. 네. 숙취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한 두어 개만 고르시면은 여기서 시음 바로. 최근에 재밌는 게 들어왔어요. 어떤 거예요? 쿠반 럼인데 31년이에요. 드셨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요. 저희 근데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수량을 못 하고. 31년 숙성치곤 밝은 편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많이 안 태웠나 보군요. 네. 되게 달콤한 향기 나죠. 예. 근데 마셔보면 또 안 그래요. 흑설탕 뉘앙스만 나고 드라이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런 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예. 그러면 이거는 뭔 캐스크를 썼다 이런 게 따로 있죠? 그럼 사냥하러 한번 갔다 올까요? 다녀오시죠. 갔다 올게. 아, 뭘 먹죠? 아이, 저거는 양심상.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김과장 먹고 싶었어.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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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네, 거기 있는 거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거. 53.6도요? 높죠. 기준이 다 다르시네. 60도는 돼야. 네, 법원은 보통 60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수가 제일 높은 거, 아마 이걸걸요? 62.8도? 근데 이거보다도 60.4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시크릿 오픈인데 12년 제품이거든요. 저는 가리진 않는데 네. 피트를 선호하진 않아요.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진 않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버번 캐스크랑 쉐리 캐스크 중에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버번 쪽을 조금 더 선호한 것 같아요. 좀 산뜻한 과일 향 나는 산뜻한 쪽. 과일 향 꾸덕한 거보다는 이 로튼글래스에서 만든 건데 글렌기어리 12년입니다. 이걸로 가시죠. 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드셔보시죠. 위스키 에이전시가 독일 기반인 거죠? 네, 네.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가리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도 처음에 뭐로 읽어야 되나 싶었는데 보통 어떻게 많이 읽어요? 얘는? 글렌기어리. 기어리? 예. 달다. 달고 상뜻한데? 어, 뭔지 알 것 같아. 어, 근데 52.5도 느낌이 아닌데? 잘 넘어가는데? 어,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가? 로튼글래스가 픽을 참 잘해요. 마시기 편한 다양성을 추가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레이어가 많이 쌓인 그런 단조로운 느낌보다는 첫 맛은 진짜 다네요. 이것도 그냥 배럴 써준 거 보니까 버번 캐스크 같네요. 시크릿 오크니. 오크니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제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이걸 입문자분들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처음 이제 정식 수입 오피셜 제품 드시던 분들이 옥병을 드시면은 아 되게 독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을 안 탄 그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마시다가 이제 오피셜 제품 드시면 아 좀 밍밍하네라는 느낌. 와 60.4도? 대표님은 술 얼마나 자주 드세요? 아 저는 거의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저는 아니 마시긴 마시는데 뭐 그렇게 자주 마시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뒤에 이렇게 깔려 있어도 어 저도 저기 있는 술 절대 안 건드려요. 제가 이럴 때만 같이 조금 마시긴 하는데 평소에는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 또 시음용이기도 하고 한 1초 뒤에 코를 때리네. 이게 시크릿 오크니 12년 시크릿 오크니 네. 352병이네요 352병 네. 나왔네. 얘도 맛있다. 매운 게 오래가네요. 네. 뒤에 스파이스함이 좀 있죠. 네. 60도 타격감 치고는 이게 좀 날려야 됩니다. 어, 근데 되게 뜨뜻해졌어요. 확실히 달다. 네. 김과장 인스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어, 예. 최근에 풀린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약 받고 예약으로만. 테네시 버번 위스키. 아. 대표 거랑 뭐 이사 거랑 뭐. 아 과장 시리즈니까 이게. 예, 예 다른 것도 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회사 이미지 소모가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반대했어요. 아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실 것 같아요. 네 저게 그냥 하나 딱 재밌게 내놓고 이제 위스키를 즐겨야 되는 건데 그랬어요. 나중에 너 저기 차장이나 팀장 승진하면 이제 그때 하나 더 하라고. 아 내년쯤.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승진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이거 예. 처음 마셔보고 버번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맛있는 위스키. 제가 평소 마시던 버번 특징이랑 좀 달라서 되게 부드러운데? 네. 거기다 이제 이거 마지막 하나 더 드셔보시죠. 와 냄새부터가 너무 좋다. 에스테르 향이 되게 조미료 같이 조화롭게 잘 나잖아요 이게. 되게 스파이스 드럼 맛이 막 나는데? 그쵸? 약친 느낌인데 네. 여기다가 뭔가 쳤는데? 근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수 럼인 거예요? 네 다 그럼이요. 예. 31년 숙성이라고? 네 31년 93년 빈티지 오래 숙성하면 다 이런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단맛이 엄청 좋네요. 저 이거 모리셔스 럼도 달콤한데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독병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생겼잖아요. 어, 예, 많죠. 처음에 이제 위스키 네비 천 대표님이 네. 시작하셨고 그 다음 사이사이 중간 이제 좀 있다가 저희가 이제 좀 치고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아, 윌슨 앤 모건 그쪽도 들어오고 이렇게 커스텀 레이블이 되는 데는 아마 저희랑 네비밖에 없을 거예요. 뭐 바밤바나 여러 바에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했잖아요. 네.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한 병 나오려면? 아 이게 레이블이 저희한테 레이블 주시고 그러니까 병입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레이블을 주시면은 그게 빠르면 2주 만에 와요 한국에. 저희는 항공으로 다 땡겨오니까. 근데 아 최근에 좀 늦어졌어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업장만 가져오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류비를 아껴야 되니까 여러 업장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이 좀 늘어지고 유럽 쪽이 또 되게 자주 쉬어요. 이번 주에 병입돼서 들어와야 되는 제품이 있는데 갑자기 부활절이라고 2주로 아. 쉰대요 또.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액 산정이나 이런 거는 구매자분? 아니 네. 요청하신 분들이 네네. 픽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트 있죠? 네네. 거기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이 이거예요. 샘플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시음을 가요. 원하시는 업장에 대해서 한 두세 종류 마셔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이제 수량하고 이제 그 납품 기일 그런 거 체크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납품하는 거죠. 넉넉히 한 달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예. 디자인이 다 나왔다 다 치면 다 나온 상태에서 예. 생각보다 오래 걸진 않네요. 참 보면 좋은 원액들이 되게 많은데 뭐 97년 벤네비스 근데 이제 비싸겠죠.
엄청 밝네요. 얘는 되게 좀 진한 느낌이고. 얘는 어디 거지? 시크릿 하일랜드. 산시바 써줬는데 노스스타 거예요. 왜냐면 산시바에서 10주년 기념으로 노스스타한테 요청을 했어요. 괜찮은 캐스크 있으면 교환을 하자. 그래서 노스스타에서 제공을 해준 게 이 보모 24년이에요. 이게 몇 년 숙성이라고요? 24년이요. 24년이요? 네, 보모의 체리 캐스크. 성분약 6년이니까. 네. 맛있다. 괜찮으세요? 네. 은은한 느낌? 양고기집 바로 앞에 있네요.